1편에서 보듯이 마티는 애니멀 쉘터님의 도움으로 구조되었어요. 손가락을 빠는 마티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강아지 인형과 함께 놀고 있는 마틴의 얼굴빛을 보세요. 놀다가 지쳐 이불 덮고 강아지 인형의 귀를 꼭 잡고 자고 있네요. 애니멀 쉘터님이 마틴에게 우유를 먹이고 있네요. 눈 감고 먹는 마틴. 배부른 건지 입을 떼네요. 더 이상 먹기 싫은지 손으로 밀어내네요. 애니멀 쉘터님이 마틴의 머리를 내려놓자 인형의 귀를 빠네요. 강아지 인형의 귀를 쪽쪽쪽 빠네요. 두 손을 맞잡고 귀를 쪽쪽쪽 열심히 빱니다. 애니멀 쉘터님은 이를 보다 못해 다시 마틴에게 우유를 먹입니다.
마티는 먹다가 다시 거부하네요. 살며시 눈을 뜨고 다시 인형의 머리를 쪽쪽쪽 뺍니다.
아티는 카메라맨님에 의해 외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죽은 엄마인 마리나의 엄마였습니다. 아기 원숭이 마티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죽은 엄마의 얼굴과 너무 많이 닮은 원숭이가 자신을 꼭 안고 있어서 그런지 무섭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카메라맨님은 할머니와 마틴 그리고 주변 식구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틴과 마틴의 할머니는 카메라맨님을 가만히 응시하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의 의미는 무엇일까요?